여러분의 오늘의 메뉴는 청국장, 손두부 청국장이랑 요거는 약간 식당 스타일로 제육볶음 만들었고요. 계란말이고 오늘은 풋고추입니다.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풋고추로. 요 메뉴는 이제 존버 10일차 우리 시청자분께서 요청해 주신 메뉴예요. 청국장에 제육볶음에 계란말이를 만들어서 먹어달라.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. 그거 모른 채 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밖에 창문 열어놨어요. 비가 내려가지고 약간 빗소리 살짝 들어가면서 먹으려고. 제가 상추 먹는 것 같네. 손두부 죽인다. 밥이 뜨겁네. 계란은 계란 4개 한 거예요, 4개.
맛있다. 간식이 짱이야. 풋고추도 안 맵다 뿐이지 상큼하네. 궁합이 좋네. 사무실이다 보니까 고객센터 전화 연결이 바로 우리 실장님한테 되긴 하지만 사무실로 먼저 이렇게 전화가 걸려오거든요. 간이 짱 맞게 잘 됐어. 야채도 야채까지도 간이 딱 맞아. 맛있어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입안에 가득 넣고 먹으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늘 밤량 물 조절을 조금 실패했네. 밥이 조금 되직해, 조금. 꼬들꼬들해.
오늘 덕분에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. 녹화 여기까지 뿅.